Times. 아이바이즈 SR 시리즈 4연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4연, 5연, 6연 시리즈로 쭉 갈 건데요. 프리미엄. 네, SR 프리미엄입니다. SR이 생각보다 굉장히 역사가 유구한 시리즈예요. 198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40년 좀 지나면 40년이 되는. 그럼 진짜 잘 만들만 하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SR이 뭐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스탠다드가 된 게 아니고 알바네즈의 유구한 그런 또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SR. 저희 뭐 SR은 사랑입니다. 맨날 뭐 SR에 관련된 그런 약자로 드립치면서 맨날 했었던 게 SR은 일단 퀄리티에서 아이바네즈의 그 진짜. 어떤 라인보다도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어 있는 맞아. 진짜 믿음의 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가부터 늘 거의 고가까지 다 300부터 뭐 네 자리까지 진짜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프리미엄도 2020년부터 하기는 했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프리미엄이 나왔고요. 2020년에 그 스커트 전에 있었던 프리미엄 SR1605B 모델은 10.9.5 이렇게 받았는데 승채식이 때 한 줄평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완벽합니다. 이게 한 줄평이에요. 저는 베이스계의 원피스 10.0, 9.5 이게 정말 대단한 점수죠. 그리고 프리미엄 또 5현 베이스 1105B 같은 경우에는 9, 8.5 글루미한 분위기에 선명한 코어. 저는 아이바네즈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저음이다. 약간 어두운 느낌 때문에 점수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역시나 맞죠. 좋은 점수였고요. 그리고 스커드로 바뀌고 나서는 프리미엄 시리즈 SR4MDX 모델 했었는데 이때 82점. 사운드 그린라이트 저는 팝사랑. 그리고 SR5 FMDX 모델이 187만 9천 원이었네요. 이게 83점. 더 밝은 그린라이트 찐 팝사랑. 그리고 SR5 FMDX2 모델이 요건 200만원이 넘어가는 모델이었는데 82.5 또 사랑입니다. 추억의 팝사랑. 이거 뭐 굉장하네요. 네. 이렇게 애초에 뭐 스쿼드만 나오기만 해도 80점이 넘는 일단 그러니까, 가성비에서 너무 좋은 점수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엄청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1305B 그리고 1355B 그리고 마지막은 6현까지 가서 1356B 해서 194, 206, 206만 9천원 그 다음에 214만 9천원인데 이게 또 행사에 따라서 가격이 더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바로 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첫 시간 4현 SR 프리미엄 1350B 194만 9천원짜리 모델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은 113cm, 무게는 3.37kg, 두께는 38mm, 12프렛 뒷두레는 76mm입니다. 월넛 빵야빵야 메이플 탑 가지고 있어요. 탑 자체가 화려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 마호가니 바디에 5피스 빵야빵야 퍼프러트 넥입니다. 이 퍼프러트는 자신목이죠. 자신목. 빵야빵야는 저희가 일부러 뭐 이렇게 발음하니 드리는 것도 있지만 판가판가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곳들도 있으니까 같은 나무니 참고하시고요. 헤드머신은 고도의 머신헤드 4개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그라프텍 블랙터스크 너트 엑셀너트의 38mm 너비고요.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045105 게이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판 바운드 빵야빵야 아발론 오버리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305mm 지판공열반 지름에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4 미디엄 프렛에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픽업은 노드 스트랜드 빅 싱글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스 3밴드 EQ 바이패스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패시브 톤 컨트롤은 트래블 팟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3웨이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 이거 뭐 이제 너무 잘 아시니까 요거는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250, 450, 700 이제 미드 프리퀀시 요거 세 종류도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에서 픽업 두 개로 먼저 톤 변하는 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톤이 변합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말해 뭐 하나 잘한다. 앞에 픽업이요. 이것도 좀 살짝 진한 감성이 있어요.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감성이 있는데 역시나 뭐 퀄리티 컨트롤 이제 말해 뭐해 느낌입니다. 네, 뒤에 픽업입니다. 와, 이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고, 네, 전부 다 가운데, 네, 그리고 플랫 상태고, 일단 250에다 놓고 하겠습니다. 우후, 진짜 깔끔하다. 네, 앞에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이요. 250부터 미들 들려드릴까요? 네. 네. 일단 올리고 250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50 다 올린 거, 250 다 뺀 것도 듣고 갈게요. 250 다 뺀 거. 거의 로우까지 같이 빠지죠. 네. 450 뺀 거. 네. 여기 이제 적당히 컷하면 보컬이랑 잘 정리할 수 있는 200, 450 다 넣은 거. 다 넣은 거. 이번엔 700 다 넣은 거. 네, 700 다 넣은 거. 700 다 뺀 거. 뺀 거. 네, 슬램 한번 들어볼까요? 잘 만듭니다. 좋아요. 야, 이거 야, 미드맨 브랜드 아이바네즈. 그 중에서도 미드맨 시리즈 SR. 와. SR 중에서도 특별한 SR 프리미엄 특급 사랑입니다. 밸런스 인토네이션 뭐 깔 게 없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좋습니다. 야, 진짜. 네, 그럼 뭐 드라이브도 한번 들어볼까요? 드라이브 한번 들어볼까요? 드라이브도 좋아요. 와. 드라이브 켠 김에 드라이브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반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멋있다. 발라드도 하나 해볼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블라드 할 때 앞에는 처음에는 앞에 픽업이었고요. 네. 두 번째부터는 중립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이걸 언제 쓸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완벽한 사랑. 네, 완벽한 사랑. 알겠습니다. 아, 진짜. 네, 저도 뭐 SR 질문 쓸 거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도 베이스 퀄리티 소름 SR, 네, 소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네요. 네, 이거 뭐 이제 기조가 똑같기 때문에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같은 사운드인데 5현, 6현으로 현수만 늘려가지고 바로 사운드 모니터 쭉쭉 모니터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랑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1점, 평균 82점입니다. 진짜 뭐 이 사운드부터 해갖고 디자인까지 구성이 너무 알차죠? 모든 항목이 꽈락 하나도 없이 진짜 건실하고도 고득점을 받아내는 진짜 올라운드 모범생입니다, SR.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가격대면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베이스 또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 5현으로 바로 현 하나 늘려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